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 여섯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무형자산은 권리나 기술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끝에 무슨 무슨 권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이거든요. 따라서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1번 만기보유 금융자산입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릴 건데,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금융자산 파트 쪽에 속해요. 금융자산.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형자산하고 연관이 없다 이거예요. 1번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다음 중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은 것은 기대 있죠? 상업재산권 프랜차이즈 개발비는 맞고요. 자, 1번 보시면 연구비 돼 있는데, 연구비는 비용 처리한다고, 지난번 강좌 때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 되겠어요. 거의 끝에 무슨 권자가 들어와. 그죠? 그리고, 이 비용 중에 개발비는 이제 자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충족 요건과 관계가 없는 것은? 세 가지 있죠? 식별 가능성, 통제, 그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효익, 그죠? 1번이 틀렸네요. 따로 언급은 제가 안 했었는데,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즉, 돈은 아니다 이거죠. 돈. 돈하고 연관 없다는 거죠. 화폐성 자산이면요, 일정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생기는데요. 비화폐성이면은 굳이 일정 금액으로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보통 채권 채무가 화폐성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되겠어요. 비화폐성 자산이다. 자, 4번 보실게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정의인데요. 읽어보시면 맞죠, 그죠? 두 번째,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건 뭐예요? 재고자산이죠. 이거 유형자산 쪽에서 나왔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은 재고입니다. 그거는 뭐 명칭하고 상관없어요. 명칭 여하에 불과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은 그건 재고자산입니다. 2번 맞고요. 3번이 틀렸네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거는 웬만하면 다 인정이 안 돼요. 그건 되게 애매하거든요. 돈 주고 산 거라면은 뭔가 확실한 가치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만든 게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네. 3번 틀렸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에서 나왔죠. 다른 종류끼리 교환하면은 공정가치, 재고한 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 계산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형자산 내용이랑 똑같아요. 따라서 4번의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그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영업권은 나 잘났소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 스스로가 이렇게 떠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자, 5번 보십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가보니까 홍보죠. 홍보는 아니에요. 나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발생한 원가. 광고비죠? 나도 아니고요. 다, 관리비. 이거 아니죠? 라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 연관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건 맞고 나머지 세 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5번의 답은 이 세 개 더한 거니까 7,500. 3번 되겠는데, 그죠? 예,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항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명성이 개발비 30만 원을 달았어요. 그래서 X1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죠. 그리고 신약 제조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취득해가지고 비용으로 70만 지출했습니다. 이때 이제 특허권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개발비하고 특허권하고 그냥 따로 돼 있죠. 따로. 그죠?
이 연결성이 없어요. 따라서 특허권의 취득 금액은 그냥 70만 원, 70만 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개발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개발비 상가액은 얼마예요? 개발비 상가액은 30만 원 나누기 잔존가치 없고요.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만 원 될 거예요. 6만 원. 상가액은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잔고가를 구하라. 잔고가. 잔액. 이렇게 되겠죠. 일단 30만 원에서 지금 X 2년부터니까 2, 3 해가지고 2년이잖아요. 2년. 그죠? 그러면 6, 20 해가지고 잔액이 18만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개발비 상각액을 구하라고 한다면 6만 원 구하면 되고, 잔액을 구하라. 잔고가. 그걸 구하라고 한다면 18만 원이 될것 같아요. 특허권은 별게 없으니까 그냥 70만 원으로 가시면 되겠죠.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그냥 별거 없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그냥 7번. 개발활동으로 분류할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개발활동이라는 거는 거의 뭔가 완성이 돼서 이제 조만간 팔아먹어야 될 상황이다 이거죠. 네, 그런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패를 해도 되는 뭐 모험적인 활동 있죠. 그런 거는 개발 단계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이건 실패할 수도 있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 있죠. 아, 이건 되겠네. 생산하기 전에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를 설계하는 활동. 공구를 설계한다는 건 뭐예요? 그 기술을 구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됩니다. 네 번째,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응용하는 활동. 아, 얘는 의미 없죠? 얘는 해두구만, 아니두구만. 요거 두 개는 뭔가 조만간 이제 할 거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그 개발 활동으로 분류되는 금액은 요거 두 개. 15,000, 2만 해가지고 35,000이 되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7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어요. 3번. 예, 이렇게 해서 그 관련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좀잘 보시고요, 관련된 이론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걸 체크했다가 복습을 하시면은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